땅 사랑 가참이 I take refuge in the Buddha. 담망 사라난 가참 I take refuge in the Dharma. 상강 사라난 가참 I take refuge in the Sangha. 예, 오늘은 이제 9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Buddha's disciples, 부처님의 제자들의 이제 얘기지요. In this unit, 이 단원에서 Soon after the Buddha started teaching, people from all over the joined his community to dedicate their life to practicing the Dharma. But not everyone who joined became a monk or nun. One method was a person's desire to live a spiritual life. The Buddha was the first religious teacher to encourage his disciples to spread the Dharma so everyone could benefit. 이 단원에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직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이 공동체에 이제 합류하여 법을 수행하는데 그들의 이제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조인한 그러니까 승가에 이제 조인한 가입한 모든 사람이 승려나 이제 여승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뭐 출가 승려가 됐다든지 여승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제 열망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법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한 이제 최초의 종교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제 팔정도를 이제 가르쳤죠. 제자들에게. 그런 다음 The Buddha continued to teaching at the Deer Park in Sarnath after hearing the teachings Yasa, a young man from a wealth family, and his best friends left home and become monks. Later, 50 young men from high caste families also left their homes and joined the community of monks to dedicate their lives to practice the Buddha's teaching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그림도 보면 야사가 나오지 야사 최초의 그 제자지요. 다섯 명의 그 처음 그 도반 말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라나트 노경원이지 노경원 노경원의 사슴공원 디어파크 그 이십바따나 그러죠. 거기서 이제 계속 거기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보드가야에서 성불을 하시고 성도 하시고 겐지스 강을 거쳐서 이제 여기 오셨잖아 저 노경원 오셨잖아요. 거기서 계속 이제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철 나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최초의 다섯 명의 이제 그 가르쳐 난 다음에 이제 부유한 집안 출신의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상류 출신의 그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최초로 이제 승려가 된 겁니다. 다섯 명은 이미 돼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상류 카스트 가정에서 온 50명의 청년들도 이제 집을 떠나서 승려 공동체에 이제 합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에 이제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려가 됐단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the first messengers of the truth 최초의 진리 메신저 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전파하는 네? The Buddha together with 60 monks set up the first order of Sangha. These monks were the messengers of the Buddha who helped to spread the Dharma. 이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60명 최초의 그 승가는 60명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가 공동체 그것을 the first order of Sangha. 최초의 이제 그 초기 승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60명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to spread 담마 이것이 전법이에요. 전법 법을 전하는 거. 그래서 불교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은 그 초창기에는 언하에 득도란 말이 있거든. 부처님 말씀에 바로 그냥 이 제자들은
알아차렸어. 도를 깨달았어, 그냥. 바로. 즉각. 언하. 언하. 언하득도. 언하득도. 그 부처님 말씀 듣고 바로 그냥 그, 예? 그 도를 이제 이뤘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before sending the monks in all direction to teach the Dharma, the Buddha instructed them to go forward for the good of the many, for the happiness of the many, out of compassion for the world, for the welfare of God and man. No two of them traveled together along the same road. He said that he himself was going to Uruvela. 그러니까 법을 가르치기 위해 승려들을 사방으로 이제 보내기 전에 부처님은 그들에게 많은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러니까 그 한 60명 됐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연민과 신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뭐 어떤 유일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과 인간의 복지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길을 함께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혼자 다녀라, 혼자. 같이 이렇게 뭐 다니면서 이럴 것이 아니고, 맨투맨으로 어디든지 가라. 어디든지 가서 이 법을 전하도록 하라. 하고서 부처님은 이제 그 우기, 레이니 시즌이라고 그래요. 레이니 시즌. 우기를 이제 거기서 살아났던 녹야원에서 보내고, 한 3개월 보내고, 제자들이 이제 뭐 이외에도 많은 걸 이제 가르쳤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이 사제 8정도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이제 계율도 좀 정해졌고, 원래 부처님은 그 사배달을 다 통달하신 분이요. 그 당시에 모든 뭐, 정전뿐만이 아니고 군사학, 뭐 정치 모든 것을 다 그 통달하신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그 분야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법하도록 이제 보내신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자기가 그 거처했던 이제 부다가야로 이제 돌아갔다 이 말이거든요. The Buddha was the first religious teacher to send out his disciples to spread Dhamma. All his disciples only had a rope to cover themselves and an alms bowl. An alms bowl. An alms bowl. An alms bowl to collect food. 그러니까 a rope to cover themselves. Their main duty was to spread Dhamma and teach the people to do good. Avoid evil and purify the mind.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이제 파견한 최초의 이제 종교 스승이죠. 그러니까 뭐 종교가 많지만은 불교 부처님은 이제 제자들을 그 지도한 다음에 전파하러 다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교 뭐 출가자가 됐든 어떤 제가의 뭐 법사가 됐든 이 포교하고 전법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의 모든 제자들은 몸을 가리는 겉옷과 몸을 가리는 a rope to cover. 이 rope이란 걸 가사를 얘기하는 가사. 이게 나중에 이제 가사가 됐지. 이거 rope이라고 그래. rope.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an arms bowl. arms란 건 이제 바루를 얘기해요. 바루 있죠. 바루. 그러니까 가사 승복하고 이제 바루하고 그걸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옷 하나 가사 하나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삼위일발이라고 그 나중에는 이제 가사가 세벌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아래 속옷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하나 이렇게 가림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가사가 됐는데 다른 건 준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 그 당시에 그 가사 하나 하고 한 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그릇
바로 하나.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주된 임무는 대어 메인 듀티. 메인 듀티는 뭐냐면은 스프레드 달마, 법을 전파하는 거. 법을. 이 전법이 전법. 전법이란 말이에요. 전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법. 전법. 포교지, 포교. 이제 포교란 거는 좀 더 나중 얘기가 되는 거고. 처음에는 전법. 부처님의 그 깨달은 거, 가르침.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췄을 때 이제 우리가 하는 불교라는 종교를 널리 알린다 했을 때 이제 포교가 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초기 제자들은 법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며 마음을 정,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프리파이, 마음을 이제 번뇌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하게, 평안하게 하도록 이제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또 후와드 상가. 승가란 누구를 말하는가, 승가. 승가란 건 이제 어소시에이션, 어셈블리, 뭐 컴파니,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All kinds of people who are willing to follow the Buddha's teachings. They included the young, the old, the rich, and the poor. They lived in peace and harmony. However, not everyone had to become a monk or nun. Buddhist lay followers could also learn the Dharma, just like Venerable Lhasa's parents and former wife. The monks taught the Dharma to the people. In return, the lay followers provided the necessary material needs like food, shelter, robes, and medicine for the monks and nuns.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는 온갖 사람들, 여기는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부자, 가난한 사람이 이제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승려나 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즉 제가신도, 제가의 그 불교 신자들도 야사의 부모이자, 이렇게 야사의 부모, 야사는 출가 승려가 되었지만은 부모는 이제 제가신도거든. 그 다음에 포모 와이프, 전 부인도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그 설사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제 나중에 그 스님이 되면은 완전히 그 인연을 끊어버리는데, 이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 왜 승려들은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대가로 평신도 추종자들은 그 남자 스님들과 여스님들에게 음식, 이제 음식, 열심히 도를 닦으니까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또 쉼터, 쉘터가 있어야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비하라, 절로 이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승복이라든지 약과 같은 필요한 재료를 이제 제공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그 이모 있잖아요, 이모. 빠자파티 얘기가 나오거든요. 빠자파티 becomes the first nun,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이 말이고. 예, 그 마하 빠자파티 이제 고타마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성이 고타마지요, 고타마. 그러니까 남자는 고타마라고 그러고 여자는 고타미라고 그래요. 미. 똑같은 말이에요. 고타마 붓다. 남자는 이제 고타마, 여자는 미, 고타미라고 그래요. 여자는 여성 명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그다음에 이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하 파자파티라는 뜻은 대애도, 크게 도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고. 마하 파자파티 고타미 was the stepmother and the maternal aunt, mother sister of the Buddha in Buddhist tradition. She was the first woman to seek ordination for a woman, which she did from Gautama Buddha directly. And she became the first bhikkhuni, Buddhist nun. 그러니까 마하 파자파티 고타미는 이제 그 뜻이 대애도죠. 도를 크게 사랑하는 분. 부처님의 이제 계모이자 이모였어. 어머니의 그 누이였죠. 불교 전통에서 그녀는 고타마 부다에게서 직접
수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었으며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교 순위라고 그러는데 이제 난이라는 것은 기독 가톨릭의 그 수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따온 거예요. 넌이라는 거는 이제 비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제 불교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제 부디스트 난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In the fifth year after his enlightenment, the Buddha returned to Kapilavastu with his disciples. When he heard that his father was seriously ill, after his father passed away, Queen Prajapati told the Buddha, Yasodhara, my lady is in waiting, and I wish to become nuns. 이제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고 한 5년 후에 이제 아버지가 그 중병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카필라 이제 와투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이제 와서 그 전에도 이제 한번 갔죠. 이제 갔지만은 이제 5년 후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부왕이 슈토다나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마 파자파티 그 여왕은 부처님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야소다라 그리고 또 나의 여인들 그 남자들은 그 이제 많이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 전에 벌써 그나 우리도 이제 왕도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나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너의 부인이었던 야소다라랄지 또 모든 우리 그 궁궐에 말이지. 그 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여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니까, At first, the Buddha refused and explained.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서는. The life we lead is far too harsh for women. The Buddha's teachings can be followed anywhere. It's not necessary to leave the comfort of your home family. After that, the Buddha went to Vaishali. 배살리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카필라 왓두에 왔을 때 이제 그 마하파자파티가 뭐 나도 그렇고 야소다라도 그렇고 우리 모두 여인들이 우리도 출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출가해서 고행하면서 사는 삶은 여성들에게 너무 과하답니다. 힘듭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나의 가르침은 어디서나 뭐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꼭 출가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가정의 그 안락함을 지금 가정의 그 이제 카필라 와투에서 그렇게 생활해야지 출가한다면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절하셨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그 수행처 그때는 저기 이제 바이살리라고 그러지 바이살리로 이제 갔어요. However, 그렇지만 마 파자파티 was not discouraged by the Buddha's comment. She cut her hair, put on a yellow robe, and accompanied by Yasodhara and other Shakan women, walked to Vaishali. The long journey caused their feet to swell, looking very airy and with their clothes covered in dust. They finally arrived at the monastery where the Buddha was teaching. In tears, Prajapati spoke to Ananda, the personal attendant of the Buddha. Please ask the Buddha to let us become nuns. 야, 여기 이제 재밌는 참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약간 야소다란 누구냐? Was the wife of the Prince Siddhartha. Till he left his home to become a Shramana, the mother of Laula, and the sister of Devadatta. She later became the second Buddhist nun and is considered Arahat. 그 야소다라에 대한 얘기죠. 시달타 부인이었고, 또 라울라의 어머니였고, 또 부처님을 해했던 그 사촌 데바다타 있죠. 거기 이제 그 남매였다 이거지 남매. 그리고 이제 야소다라는 나중에 마하파자파디가 첫째 이제 여성이 되었고
두 번째로 이제 됐다는 얘기고. 그러나 파다파티는 부처님은 말에 이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카필라와트에서.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 코멘트에 따르지 않고 그냥 머리를 자르고 노란색 가운이랑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나중에 이것이 이제 가사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노란 옷을 입고 말이지 야소다로 다른 샤카족 여성들과 함께 베살리로 걸어갔습니다. 긴 여정은 그들의 발을 그 한 200km 되거든요. 거기서 카필라와트에서 베살까지 가려면은 그 발이 부르틀 정도로 그렇게 먼 길을 이제 걸어서 매우 피곤해 보이며 옷이 뭐 그냥 먼지로 뒤덮였지. 그 이제 부처님께서 계시는 그 수도원에 갔단 말이 절에. 그러니까 이제 파자파티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의 시자인 그 아난다는 이제 그때 출가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그 시 사서지 사서 사서 큰 스님들 옆에서 그 모시고 있는 분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시자라고 그러잖아요. 시자. 또 이제 공적인 뭐 이런 건 하는 분들은 이제 사서라고 그래요. 사서. 그러니까 이제 아난에게 이제 얘기했죠. 부처님께 여쭤주라. 우리가 여승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it was Ananda who saw their determination to join the order. He asked the Buddha, can woman lead a holy life and become Arahant if they become nuns? 그래서 그 성단에 가입하겠다는 결심을 이제 그것을 아난이 이제 확실하게 알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여쭈었죠. 여자들도 여성이 된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라운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the Buddha answered, yes, 안 한다. They can even in this very life tell Pajapati and the others that I accept them into the order. This was how Pajapati, Yasodhara and their companions became the first nuns. Thus, the order of nuns was formed. 물론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지만은 그 수백 명의 이제 여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부처님도 마음을 이제 고쳐먹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난이 물으니까 그렇단다 안 한다야. 그들은 바로 이 생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파자파띠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승단에 받아들인다고 전하라. 이것이 이제 바로 파자파띠와 야소다라 및 그들의 동료들이 최초의 이제 그 여승이 된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지금 이게 나옵니다만은 그 나라를 이제 잃었지 않습니까? 잃고 이제 마지막 그 슛도다나 정반왕이 이제 열반 돌아가시고 그 여인들이 갈 데가 없어. 왜냐하면 그 전에 한 5년 전에 4년 전에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고 그 카필라 와투로 이제 한번 왔었어요. 그때 이제 라울라도 사실은 데리고 갔거든. 또 그 당시에 거기에 많은 그 청년들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인데 부처님을 따라서 이제 출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 파자파티는 이제 슈토다나 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야소다라도 이제 홀로 거기 있지. 또 그 외에 많은 뭐 그 여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여기서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가서 도를 닦자.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이 이제 그 왔을 때 정반왕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사가마니 부처님은 이걸 거절했거든.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집에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보내십시오. 이랬거든. 그렇지만 마파자파티는 낙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들하고 함께 이제 나중에 베살리까지 가서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노란 가사를 입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최초의 여승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비구니 승단이 형성이 되었다.
이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는 것은 이제 성가 커뮤니티. 이제 남자 스님들은 몇 년 전에 이미 형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 승단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쿠, 비구니. 그 다음에 제가 남자 우파사카, 우파시카. 이렇게 해서 사부 대중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불교가 승단이 이제 제대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돼서 발전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국왕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세존이시며 아주 자비하신 세존이시며 번뇌를 다 소멸하신 그 아라한이시며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